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이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국가가 탄광 근로자나 폐광 근로자, 폐광 지역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하도록 명시해 앞으로 탄광 관련 진상조사와 피해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